우리 학교만 장미가 수천송이나 피어 있어서 좋고 체험부스에서 장미 가지고 만들었거나 사진을 찍거나 그랬던 게 제일 좋았어요. 우리 학교 올해 저 14회째인데요. 장미와 함께하는 상색 어울림 한마당으로 오전에는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사회 노인분들을 모시고 어울림 한마당 운동회를 실시했고요. 그리고 점심 먹고 2부로는 아이들이 창의적인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했는데요. 한 10가지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. 아이들이 체험 부스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는 걸 보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은 꿈과 끼가 참 많구나. 그리고 이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. 그래서 오늘 마음에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.